매번 씻기느라 한바탕 전쟁을 치른다고. 이때는 애기예요. 네, 아까 나도 아이고 아이고 잠깐 쳐다보면 부끄럽다고요. 아빠가 좀 일러줘. 그리고 등산 후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있다는데 바로 피로를 한 방에 풀어주는 안마. 큰일이네. 자, 준식아 일어나봐. 하나 둘. 자. 아우 쉬느라 아이고 아이고 아우 쉬느라 아이고. 고사리 손으로 해주는 엄마가 제일 시원하다는 아버지. 에이 그 녹는다 녹아. 늦둥이인가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준식이는 대체 왜 어린 나이에 산행을 시작하게 된 걸까? 그게 신기하네요. 늦은 나이에 저기 애가 또 저 미숙아로 태어났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겁이 났어요. 인큐베이터에서 좀 많이 힘들어 했어요. 병원에서도 한두 번은 그냥 각오하고 있으라 그럴 정도. 8개월 만에 2kg도 채 되지 않은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 생활을 해야 했었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군요. 4살, 5살, 5살 때까지는 거의 1년이면 3, 4번 정도 폐렴이랑 폐렴 다음에 항상 준식이가 장염이 와갖고 일주일씩 넘게 입원을 했어요. 가자. 건강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3살 무렵 처음 시작한 산행. 늘 병을 달고 살았던 준식인 산을 다니면서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다. 데리고 다니고부터는 쟤도 건강해지고 너무 지금은 너무 건강했고 사람들이 놀래요. 얘가 되냐고. 그 이후 태백산, 월출산, 대둔산 등 국내 대표 명산도 섭렵했을 정도. 이들 가족에게 산은 지금처럼 세 식구의 행복을 지켜주는 고맙고도 소중한 존재다. 다음 날 아침 부지런히 어딜 그렇게 바쁘게 뛰어가나 했더니 도착한 곳은 바로 어린이집. 다녀오겠습니다. 너 이따가 봐. 수업은 잘 듣고 있나 봤더니 내 목청 한번 우렁차다. 어우 씩씩하네요. 이번엔 엉덩이 밀치기 게임. 덩치에 비해서 덩치도 좋아요. 시작하자마자 준식이의 침이 보냈어요. 보면 볼수록 미숙아로 태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건강한 모습인데. 신체적인 콤플렉스를 그냥 등산이나 이런 바깥 활동을 통해서 많은 발전을 이룬 것 같고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또 저의 몫이겠죠? 네. 아이고 아이고 참 씩씩하다 씩씩해. 건강이 보이네요. 그날 오후 가게 일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부모님. 하지만 부모님과 놀고 싶은 준식이 그러지 못해서 잔뜩 뿔이 나 있다. 어디 가고 싶어요? 이게 뭐야? 비봉산 가고 싶어요? 아빠랑 산에 가서 재밌게 또 놀고 싶어요? 네. 놀이동산 아니고 산에 가자고 등산화 신고 스키까지 들고 기다려보지만 못 놀아주는 시간이 좀 많고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미안해요. 저렇게 막 혼자 놀고 그럴 때는 보면 좀 안타깝지. 준식이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기에 더욱 미안함이 큰 아버지. 끝나기만 오매불망 기다리던 준식인 아마도 지금 그렇게 바라던 산에 가는 꿈을 잊고 있는 듯하다. 지쳤네 지쳤어. 함께 가지 못해 미안했던 아버지는 대신 근처 마트를 찾았는데 장난감 코너 옆을 지나도 코웃음을 치며 반응 한번 없던 녀석이 아이들이 저도 우는데 저기 들어놓잖아요. 네, 사달라고. 멋지다. 멋지지. 등산 뭐야? 와 멋지다 다. 등산 용품을 보더니 얼굴이 활짝 떴다. 그런데 이것저것 마음에 드는 건 많지만 맞는 게 없는 슬픈 현실. 다 커요. 좀 더 커야 옷이나 가방짜리. 예, 다 커요. 애한테 맞는 가방이 아직 등산복이 없어요. 결국 준식이가 고른 건 뭐예요? 등산용 스틱. 이거 사요. 이걸로 사요? 네. 그래요. 이걸로 살까?
새로 산 스틱을 들고 산에 가고 싶은 마음에 신이 난 준식이. 며칠 후 새벽 6시